주한이에요. 예. 네. 몇 개월 된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도전하셨으니까 13개월. 13개월. 네. 13개월. 창렬 씨가 아이한테 관심이 많죠? 아유, 좋아하죠, 애들을. 네, 많이. 그래요. 네. 집에 아이가 두 명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야,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저렇게 또 의자 크네요. 우리 신하나 나와 있습니다. 신영이라고. 한빈이에요, 이름이. 한빈이요. 한빈이? 예. 아빠를 닮아서 좀 머리가 크긴 하지만,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 한빈이 아빠 신영일입니다. 아~ 5개월. 아이 아빠셨네요. 그러게. 저, 이명필 씨? 자, 이명필 씨도 나와 계십니다. 신영일 씨와 반대로 아기가 저를 안 닮아서 상당히 이쁜 혜성이 아빠입니다. 딸님이네요. 놀래요. 혁 PD가 딸을 낳았어? 이렇게 놀래요. 아, 저를 보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죠. 어머, 안 닮았다, 다행이다. 자기 애들이야, 다 이뻐. 내가 옛날에 결혼했는데. 송지선 씨랑 이민혜 씨도. 몇 살이지요? 14살입니다. 아이씨. 중학생이죠? 예, 중학생이에요. 이름은 은비인데요. 저는 시어머니라고 불러. 학교 가서 어머니 안 해다녔어요. 아, 성격이. 시집살이를 말도 못하게 시켜요. 벌써 14살인데. 네,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엄마 어디야? 시어머니. 아니, 이거 그러니까. 자식 자랑이라고 그러고. 자랑 아니에요. 아니, 집에 나와서 딸을 욕하는 엄마. 지성 씨 아이는? 예. 네. 저희 아이는 이제 8개월 됐고요. 이제 쓰려고 소파를 잡고서 이렇게. 언제 가장 있을까요, 아이가? 근데 어느 때가? 잘 때. 잘 때 너무 천사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응? 저희 둘은 어떻게 이 얘기를 끼어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비밀사진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아빠인지 알아보고 웃어요. 웃겨서. 그 웃을 때 웃겨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가 아토피 증세가 있었는데 네.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치료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심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애가 막 긁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같이 울었어요. 박철 씨도 울고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진짜요? 네. 막 몸에 열도 가려워. 나고 네. 말도 못하는데 막 네. 긁고 울고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손에 이렇게 붕대도 감아놓잖아요. 잘 때 아이가 못 모르고 이제 긁다 보면 상처가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습이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토피라는 말이요. 원래 그리스어 아토포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뜻이 기묘한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이유를 알기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하지만 오늘 비타민과 함께 하시면 기묘한 질병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질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만 있는 그런 질환인가요? 아닙니다. 네. 의사진단 유병률 조사 결과 어린이잖아 5위 중에서요. 세 개 항목이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토피성 피부염은 단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질환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성인에서도 네.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 10% 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많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당사자와 가족들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죠. 대인하고도 있고 착착 가렵고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아토피가 뭔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꼭 배우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신종질환이라고 불리는데 아토피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대병원 피부과의 서성진 교수님. 지난주에 모셨습니다. 네. 가고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두 번째 출연해서 그런지 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아토피 그러면은 막 가렵고 피부 변형도 일어나는 참 희한한 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뭐 의학적으로 개념이 굉장히 넓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요만큼이나 이 대체요법, 민간요법, 자가치료법이 만연되어 있는 질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피라 그러면 피부에만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눈에 결막에 충혈이 있는 결막염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코에 비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콧물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알레르기성 비염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해소 기침,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 있죠. 그것도 아토피의 일종입니다. 천식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염 형태죠. 저희들이 흔하게 전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요즘 그 해가 끊을 때수록 점차 증가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세로 나타납니다. 김창일 씨도 아토피 피부염만 아토피라고 알고 계셨죠? 예, 비염하고 천식까지 이렇게 아니 근데 몰랐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애들을 보면은 천식이 늘 거의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네, 많이 그렇죠. 네, 저희 아토피 피부염과 아토피가 있는데 네. 먼지만 있는 데를 잠깐 가더라도 콧물하고 재채기가 많이 나는데 비염이 같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365일 콧물이 흘러요. 네. 감기인 거 같아요. 감기인 거 같아요. 계속해서 아토피 기전 정도도 화면 인터뷰를 해드릴게요. 외부로부터 어떤 알레르기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시림파구가 염증 매개무지를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면역 항체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이 있은 데다가 면역 항체가 작용을 해서 더욱더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토피의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좀 갑수고 원인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의 치료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우리 흡입하는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의 인체가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을 아토피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아토피 질환에는 오늘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토피라는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좀 약간 피부염에 네. 국한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그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으로 네. 아토피 퀴즈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아토피 퀴즈를 통해서 지금부터 아토피 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머리띠를 지금 질끈 매셨는데 여기 이분들이 웬만하면 띠 안 두르는 분들인데 아토피를 확실하게 접목해서 아이들 지키자. 이런 김창 씨는 어떤 각오예요? 조하나, 아빠가 아토피 이거 꼭 1등 해가지고 뭐 상품 있나요? 뭐 따지셨어요? 우리 때는 무슨 아토피가 없었어요. 아~ 옛날에는 우리 침대 소파 이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침대 소파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집안에 우리 애완동물을 키우시더라. 키우시는 분 계시는데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직장을 금방 뽑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 모유. 예, 그래서 모유 수의 감소가 또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유에는 분유에 서 없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그 보습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아토피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 OX 문제입니다. 자, 아토피는 유전이다. 유전이다. 오랜만에 나오셨다 못 참고 버리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OX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 때는 없었다니까요. 아토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뭐 환경이나 뭐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지 유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약간 유전인 것 같은 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심한 비염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염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의 약간 유전.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선생님께서 이거는 왜 아토피냐면 기묘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